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남부 대부분의 지방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은 33도, 대구 36도 등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남부 내륙 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나 밤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구름이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남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낮에는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서울 33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세계인들의 깊은 관심 속에 런던 올림픽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런던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개막식이 열리는 현지 시간 밤 9시경에는 구름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